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이 재부각됐으나 현재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크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한은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금융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국제 금융 시장의 반응과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다만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한은 간부들에게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한은은 오전 회의가 끝난 이후 보도 자료를 내고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및 유럽에서는 주가가 개장 초반 상당폭 하락했다. 중국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등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